right there. 마랑 브이로그. Yo, what up, guys? 바로 밖에 나가서 우리 조모부터 합시다. 야, 요새 뭐 하냐, 너? 유튜브 봐? 아, 머니 게임. 그거 이거 뭐야, 돈놀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머스킨 TV 뭐냐? 네 새끼가 뭐 그런 거 보겠냐? 아니 화 안 났어. 너 친구도 아니야. 친구 아니에요. 화 났어요. 제가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서 감정적으로 제가 되게 잘 대처해요. 근데 아까 좀 근데 화나는 거랑 짜증나는 거랑 좀 달라. 밥 먹읍시다. 근본 갑시다. 아, 또 이제 여름도 왔고 제가 또 이제 몸도 만들어가면서 중요한 밥이 있죠. 아침에 최고 식단 간장 계란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계란밥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미쳤어! 아 위에 같이 있는 동생인데 이렇게 계란을 또 이렇게 넣어놨네. 아니 왜 간장 계란밥에 계란을 넣는 거야? 이거는 맛이 퇴화가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간장 계란밥에 계란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 에? 아침 식사 끝! 아 이제 우리 성인들이 체육을 어디서 즐길 수 있을까요? 동호회, 뭐 조기 축구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기 축구회 프로로서 미국에서 한국 딱 왔을 때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 겉멋이죠, 겉멋.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 축구만 하신 분들이 자기 축구 경력이 좀 많다, 좀 어느 정도 잘한다 해서 약간 좀 객기 부리는 건데 저는 들어오면 바로 그냥 어깨 후려치기, 팔꿈치 후려치기를 더불어서 그냥 죽여놔요, 길을 죽여놓는데 객인다! 저는 발 안 들어가요. 발 들어간다고 배웠죠? 저는 발 안 들어가고 바로 들어갑니다. 흥분증. 본인 흥분을 주체를 못해서 부상을 많이 내고 분위기를 깨트려요. 근데 그런 흥분증만 보면 저 빡 진짜 만약에 그냥 우리 팀 내가 좋아하는 형이나 내가 좋아하는 동생 우린 진짜 편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 딱 부딪히고 넘어졌는데도 막 자기 할 거 막 하가지고 공 달라고 막 이러고 이러면 진짜 눈가 이렇게 뒤집혀요. 나 진짜 이러고 축한다니까? 그러면 저는 딱 와요. 형 괜찮아요? 그 새끼 있는, 만약에 그 새끼 있다, 만약에 들졌다. 만약에 드리블을 치고 있다. 골대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서 파고들어.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I'm ready my girl.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딱 치고 들어오는 순간 이때 사각이 딱 열리잖아요. 사각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딱 오는 순간 바로 그냥 씨. Yeah, how about that? Yeah. Right there. 괜찮아요? 아,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 일어나서 괜찮아요? 내 친동생을 누가 닮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을 다 파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많이 알 거예요. 저랑 이제 옛날에 서산에서 조기 축구회 하셨던 형들이면 다 알 거예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존재였거든요. 가만히 두면 지금 페어플레이인데 그 상대편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애들 막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막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 운동을 하고 해도 보면 이게 진짜 안 좋아요. 이 냉정을 유지한 팀한테 무조건 발리게 돼 있어요. 운동 해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우리 팀에 저 같은 흥분한 사람 있으면 괜히 기가 이렇게 사기가 올라요. 상대편이 쫄아 있으니까. 근데 냉정한 팀을 만나잖아요. 아무리 막 들어와도 뭐 그냥 파울만 받고 그냥 냉정하게 플레이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전세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 흥분을 하게 되면
일단 기력 소비, 그러니까 체력 소비가 너무 심해서 무조건 체력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어떤 예전에 일본인 팀과 일본인 그 일반인 팀이랑 붙었었는데 경기 자체는 우리가 알겠지만 그 순간에 계속 내가 뭘 느꼈냐면 와 이렇게 침착한 팀이 있으면 어떻게 이길까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했다니까요. 아무리 그냥 여기서 뭐 날고 뛰어봤자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짜 로그랑 개구리야. 진짜 프로에서 프로를 가거나 아니면 프로에서도 뭐 원탑을 찍거나 아니면 진짜 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바에야 뭐 대략 그런 사람들도 겸손하고 진짜 똑같은 일반인데. 그러니까 모든 조기 축구회 분들 본인 스스로 오만한 개구리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지. 그리고 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드디어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은 이거 보세요. 진로 이건 못 참아. 일단 진로 넣고 생맥재, 생맥재를 쫙 따라가지고요. 아, 진짜 맛있다. 아, 내가 돈 놀이로 난리도 아니더만. 네? 어, 제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마실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이버 웹툰의 그 원작을 했다. 그 돈놀이에 있어서 전 안 봤어요. 안 봤고 근데 이제 어떤 논란에 대한 글이나 영상들을 좀 많이 봤는데 어떤 특정 인물에 지금 화살이 꽂혔죠.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화를 정말 큰 컨텐츠고 정말 좋은 얘기인데 웹툰의 의관 모니게임은 진짜로 돈을 진짜 돈이 없으면 안 돼. 돈 나 이거 돈 지금 이거 상금 못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객살지 몰라. 이거 엄청나게 돈에 대한 욕망과 야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아, 그 돈에 대한 갈망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스토리였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몰입이 되겠냐고. 아! 자, 씨발 기분 나빠? 돈 벌지 마! 나 안 해! 그럼 니도 돈 못 받아. 나 집에 가면 난 돈 많아. 아니,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면 제가 하루 그냥 노숙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무슨 뭐 빚쟁이들 와가지고 막 나를 폭행을 하고 이거 아니면 나는 이제 미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안 됐을 거지. 어떻게서든 그 사태와 그 문제를 타파하려고 노력했겠지. 우리 유튜버들한테 쓴 소리 한 번 할게. 나 자신한테도 하는 거고 본인이 좀 떠가지고 밈도 나오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유튜버는 유튜버야. 우리는 연예인이 절대 아니다. 연예인이란 단어를 보면은 누가 진짜 멋있다, 이쁘다, 잘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추어와 프로, 프로는 연예인, 아마추어는 유튜버. 저도 수많은 연예인들과 콘텐츠를 진행해봤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편집부, 촬영부, 실무부, 개발부 다 있어요. 우리 보겸이가 나를 인정했다니까? 진짜로? 처음으로 인정한 유튜버래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야. 우리 운 좋게 유튜브를 통해서 뜬 거지. 만약에 유튜버가 없었다. 연예인인데 자신 있어? 없어. 연예인은 진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알아? 근데 연예인 행사하는 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난 내 유튜브 입장에서는 역겨워요. 본인의 위치를 진짜 잘 깨달아야 돼. 나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그냥 운동을 좀 잘하는 일반인. 그냥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 좀 재미있는 일반인. 뭔가 좀 찐따미가 있는 일반인 수준이지 제가 무슨 뭐 연예인 뭐 헛짓거리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뭐 그런 진로로 가실 거면 경험하시겠지만 나는 이미 느꼈어요.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촬영과 방송을 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고 끼가 부족한지 알 수 있었다니까요.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요. 유튜버 50만, 100만, 200만, 300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별거 아니야. 끼가 조금 더 있었고 운이 조금 더 있었고 실제 잘 태어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유튜버야. 나는 연예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봅시다. 진짜로.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면 뭐든지 작게 보이는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뭐 어디 벤치에 앉아있거나 공원에 의자 앉아있다가 자세히 자세를 낮춰서 보면 보여요. 막 내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막 세상들이 개미도 다니고 여러가지 보여요. 자, 건배! 아, 기분 좋구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왜 참치 동원 참치한테 저한테 광고가 안 들어오죠? 이게 뭐 CEO 이제 누구누구 분들 계시고 아니면 뭐 지금 마케팅부 중에 김아무개 씨, 뭐 박아무개 씨, 이아무개 씨 분들이 저 이 영상 혹시나 보신다면 잠시만, 이게 만약에 참치다. 아, 이건 스팸이에요. 아주 스팸이에요. 막 참치다 하면 뭐 해가지고 쭉 추다가 이건 뭐 참치. 동해 참치로 만든 이건 뭐 참치. 이건 고추 참치. 이건 야채 참치. 이러면은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를 그냥 모델로 삼아주신다면 정말 뭐 인스타그램 앤 유튜브 앤 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참치를 제가 대중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고요. 예,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나요? 진짜로 이제 좀 카카오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혹시 카카오톡 정도 그 이미지나 ragoona@naver.com not gmail but a naver 같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모티콘 좀 만들어보고 물론 당연히 제가 작업비를 드리고 인스타에서 자꾸 어떤 놈이 나한테 인상사진 보냈는데 근데 아직 4, 50년도 남았는데 내가 벌써부터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 때문에 봐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 선아 그만하자. 왜 그만해.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기분이 묘해. 형이 너 턱 잡고 그냥 주먹으로 칙칙칙 뭔 말인지 알지? 선아, 선아, 우리 선아! 법슬레이 테스트 끝난 이후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안 했는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을 제가 이렇게 벗고 있는 이유가 벌써부터 좀 올라오지 않았나. 제가 좀 더 몸을 더 올리면 이렇게 나왔잖아. 많이 나왔잖아. 나왔잖아. 지금 나왔지? 좀 더 가꿔지면 내 영상을 찍을 테고 사실상 그래, 인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본인의 기분에 충실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보라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은 가슴 깊이 생각나네. 가슴 깊이 생각나네.